도움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초성 게임인데 15개의 문제가 있고요. 초성으로 된 동물을 맞추시는 건데 한번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시작! 1번 병아리, 2번 코끼리, 3번 땡! 4번 땡! 도롱뇽! 5번 사토끼, 6번 땡! 7번 까마귀, 8번 8번 뭐? 땡! 9번 다람쥐, 10번 병아리, 코끼리, 얼룩말, 도롱뇽, 산토끼, 청설모, 멧돼지, 바람쥐, 도마뱀, 독수리, 너구리, 호랑이, 기러기, 오소리. 자, 여러분 몇 개 맞추셨나요? 저 6개 맞췄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게임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서울 S병원의 뇌훈련 퀴즈로 여기서 10개 이상 못 찾아내시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70만이었던 치매 환자가 지금은 80만으로 늘었고요. 39년 시점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200만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환자 수는 너무 급증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발표한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치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완치에 대한 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치매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치매는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 하나로 손꼽았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도 주는데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연간 1,500에서 2,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5에서 6년 정도는 병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갈 수 있어서 가족 간의 불화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지역 사회에 있는 치매 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치매 보험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럼 실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보통 많이 가입을 해주시나요? 자녀분들이 해주시거나 배우자가 해주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고 가족력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내 어머니가 아니면 내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가족분들이 받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거든요. 치매보험 도대체 뭐 담보가 어떻게 되는데요? 치매보험에는 정말 보장 가능한 다양한 종류들의 담보들이 있는데요. 이 담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실손으로 보상 가능한 치매가 있고 그리고 치매보험 안에는 질병 후유장애, 장기 간병 요양비, 간병인 지원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경제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간병인 생활자금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생활자금이 나오는 담보이고 땡땡사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증 치매 시 750만 원의 가입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증도 치매 시 75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시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생활자금으로 100만 원이 36개월 지급되는 담보가 들어갑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CDR 척도에 이제 1, 2, 3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 거고 1급을 진단을 받으시면 2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서 치매의 진척률이 내려질지 이거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생활자금 가입한다고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진단비가 비싸긴 해요. 가입을 하실 거면 생활자금을 같이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남녀 불문, 정말 요즘에는 젊은 분들께도 나타나는 게 치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좋은 음식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어, 연어, 목이버섯, 표고버섯, 다크초콜릿, 채소.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 저녁은 고등어 구이 어떠신가요? 항상 경제 건강, 몸 건강 지키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상 도움을 알려준 여자 박가정이었습니다.